안녕하세요. 그간 연습들 많이 하셨나요? 지난 시간까지 다장조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가단조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실 텐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장조와 단조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시겠나요? 다 아시겠지만 장조는 밝은 느낌의 노래, 단조는 어두운 느낌의 노래, 그래서 동요 중에서는 단조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조 노래를 설명하기 위해서 곡을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곡을 살펴보면은 4분의 4박자죠. 물론 샵이나 프렛이 없고요. 자, 우리 이 리듬은 약간 특이한 이런 리듬 있죠. 요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8비트는 8분 음표를 축으로 했는데 이것은 16분 음표입니다. 그죠? 8분 음표를 다시 나눈 거예요. 그래서 8분 음표가 4개 중에 앞에 점이 있음으로써 반에서 점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되고 3개가 되고 나머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짠짠 이렇게 되죠. 이것을 깡충깡충 리듬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폴리 리듬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길이는 75%와 25%의 길이 차이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앞으로 살펴볼까요? 자, 한 박자죠? 한 박자, 그죠? 그 다음에 짠, 짠. 다시 짠, 한 박자, 짠, 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점이 빠졌군요. 자, 그 다음에 세 개죠? 한 박자 세 개. 짠, 짠. 짠, 짜잔. 그죠? 짠, 짜자잔. 이렇게 되죠? 자, 이 리듬 체크는 그간 연습을 해오신 거로 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음자리표 찾는 것은, 그러니까, 도, 시, 라, 이, 라죠.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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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미, 미, 레, 도, 시. 라, 도, 도, 레, 레샵, 레샵, 미. 자, 여기서 또 레샵이 나오는군요. 이 레샵은 레, 레, 미, 미하고 레하고 사이죠. 레샵은 레에서 반음 올라간 거나 미에서 반음 내려온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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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렇게 음을, 물론 처음에 잘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노래를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테니까 멜로디를 거기에 우선 기억하는 거에 의존해서 연습을 하시고 내 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고향 생각이죠. 외국 민요고요. 자, 그래서 그것을 축으로 해서 쭉 멜로디 연습을 하시는데 이 멜로디를 보면 제일 끝에 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라로 끝나면은 가 단조라고 했습니다. 샵이나 프렛이 없는 상태에서 물론 단조와 장조는 반음이 차이 뭐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 라로 끝났으니까 라 단조, 그러니까 가 단조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다만 앞으로는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라마바사가나 다로 읽지만 세계 공통어는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다가 시니까 C, D, E, F, G, A, B, C 이렇게 해서 연관을 지울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도로 끝난 장조는 시 장조, 오늘처럼 라로 끝난 단조는 A 단조. 다시 말해서 요건 메이저고 요것은 마이너입니다만 우리는 최소한 C하고 A, C, D, E, A, B, C는 같이 도레미파 솔라시도와 맞물려서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몇 번 보시면서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향생각 이 노래를 리듬을 통해서 전곡을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는 단조로서 지난 시간에 했던 장조와 어떤 비교가 되나 여러분들이 리듬 카운트를 통해서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전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악기나 악보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처음 악보를 대했을 때 음계를 찾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보에 대해서 또는 음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 보실 때는 재미없을 프로그램이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원초적 입장에서 시작해서 하나하나 파헤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강의에 지금 신경을 쓰신다면 누구나 다 원초적인 입장에서 악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다 찾을 수가 있을 거다 확신해 봅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